이상의 말씀.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 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라.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룰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흥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붐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서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내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른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 이 몸은 무에서 나와 무로 다시 돌아가는가. 영혼이 일단 몸에서 떠나면 백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았을 때 남긴 삶의 흔적이다. 일체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나고 죽어 생애를 거듭하니 애착해도 보존할 수 없네.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떨고 있지 않은가. 업의 발자국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에 의지해서 편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갖가지 망상과 질병투성이, 이 모두가 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몸이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의 온상이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가는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으니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의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 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의 지혜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라남에 따라 육신만 커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났을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줄였으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용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참된 지식은
경전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허공은 우리에게 청정을 가르치고 대지는 우리에게 무심을 가르치네. 청산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고 바다는 우리에게 평등을 가르치네. 나고 죽는 고통을 언제나 그칠 소냐. 삼독을 항복받고 오욕락 벗어나서 가도 가는 것 없고 살아도 산 것 없이 한바탕 연극 노릇 우습고 우스워라. 허망한 세상 만사 속고도 또 속으랴. 우리 부처님 같이 버리고 다 버려서 무상이 신속하여 오늘 넘기 어렵네. 내일이 있다 말고 이 먹고 타파하세. 두 번 없는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며 마음 깨쳐 화를 하고 묵음져 불어보세. 삼천리 금수 강산 보리화 가득하고 새소리 물소리는 태평가를 부르네. 삶은 어디로부터 오며 죽음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삶은 피어난 한 조각 뜬 구름, 죽음은 사라진 한 조각 뜬 구름. 뜬 구름 자체는 본래 실다움 없는 것. 인생도 이와 같으니 살아있는 것도 잠깐일 뿐 죽으면 땅에 묻혀 한 줌 흙이 되거나 화장하면 재 한 줌 되고 마니 이렇게 무상한 것이 인생이다.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여, 백년도 못되어 죽어가는가.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착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모두 잃게 된다. 사람들아,
현명하게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저승길 가는 사람, 아무리 작은 보석인들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겠는가?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인들 숨겨갈 수 있겠는가? 내 것이다 애착하던 모든 것들 일시에 버려두고 저 홀로 가야 하니 죽음의 그날이 오면 이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본래부터 세상에 내 것이란 없는 거라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세상은 꿈과 같으며 세상의 재물이란 인간을 유혹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없는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부처. 가느니여, 가느니여, 열반으로 가느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크고 작은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죽고 난 다음 돌아보니 세속의 온갖 삶이란 얼마나 구차한 것인가? 무덤 곁에 바람 소리만 쓸쓸하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대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저승길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때를 만들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지거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염라대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저승길 노자마저도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때를 만들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지거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에 다가서지 않으리라. 아침 불립해 이슬을 못 보느냐? 해 뜨면 금세 모두 사라지는 걸. 사람의 몸도 이와 같으니 부디 한평생 얼음얼음하지 말고 삼독을 모두 끊어 없애면 보리는 곧 번뇌, 번뇌는 곧 보리. 그 번뇌 다시나마 있게 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흘러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나니 한 번 태어나면 밤이나 낮이나 목숨을 스스로 깎으며 사는 것. 나날이 차츰차츰 줄어가나니 옹달샘의 저 물이 줄어들듯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는 것들. 일어나면 반드시 쇠하는 법. 나는 것 그대로 죽음의 길. 생멸을 뛰어넘어 참 즐거움 찾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단지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만을 구하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물거품과 꿈과 환 같은 이 몸 기껏 백년이 그 얼마던고 이치 자세히 생각할 줄 모르고 나는 오래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빼앗고 위협하고 천금을 모아 그것으로 처자에게 물려주려 하는구나. 노인에게 어찌 다가오는 죽음을 말하랴. 늙어가고 죽는 그날을 청년들이여 미리미리 생각해보라. 진정한 시름이 무엇인가를 멀지 않아 필연코 죽음이 다가온다.